과거 정권 핵심에 대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매우 매섭게 휘둘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대 관련 부정비리의 그 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은데요. 중앙대 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맡았던 박범훈 전 수석, 이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박범훈 전 수석은 경기도 양평에 중앙구학연수원을 세우기 전에 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대거 땅을 매입했고요. 또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것으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본교 분교 통합 등 수백억 원의 가치의 특혜를 받게 하면서 자신의 딸을 교수로 임용하게 하는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앙대와 박 전 수석의 수사는 결국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자 두산그룹 회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칼날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바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을 음식점 등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줬지만 이제 4월부터는 철저하게 모든 음식점과 PC방 그리고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요, 업주에게는 170만 원의 벌금을 그리고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연구역에서 자칫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시민들 처음에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배는 자신의 몸에도 해롭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을 통한 해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태우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면서 담배 피우시는 것보다 이참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용하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